그럼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7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결선의 사회를 맡은 경제학과 임광열, 선덕중학교 2학년 양은석, 신동중학교 1학년 노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의 정든 사회자님들 어디 가셨지? 하는 궁금함이 많은 드신 분들 많으시죠? 네, 이분은 네, 이번에 이분은 이렇게 주위에 옆에 있는 이런 멋진 학생들과 제가 또 두 번째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방금까지 이 뒤편에서 중요한 일을 하느라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참가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서 멘토로서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은서 학생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는 처음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봤을 때도 설레었는데 이렇게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사회까지 맡게 되니 정말 두근거리고 설렙니다. 저는 정말 아쉽게 결선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요. 사회자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다가 아랫집에서 연락이 올 뻔했습니다. 네, 오늘 결선에 참여하는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발전해왔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짜장면에게는 설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참신한 주제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짜장면이 된 기분입니다. 사회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자니 말하기 축제 자체가 저의 설렘이네요. 곧 멋진 스피치를 진행할 이번 참가자들이 정말 긴장이 많이 될 텐데요. 이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안고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안겨주고 있는 우리 말하다, 듣다, 즐기다, 다다다 말하기 축제. 은서 학생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말하기 축제니까요. 또렷한 목소리와 적절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본능에 충실한 답변이었죠. 우리 영훈 학생의 생각을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듣기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결국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간절하게 전하는 말하기만큼이나 공감하면서 들으려는 자세가 합쳐질 때 진정으로 즐기기까지 가능해지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분은 이렇게 묻다, 답하다, 더하다라는 주제 아래에 듣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특별한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귀 쫑긋 열어주시고 들어주셔야겠죠? 네, 이분은 주제 공모전 단성작인 교실에는 색깔이 필요하다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각각 교실에는 B가 필요하다라는 주제 아래 독특한 말하기를 해내가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3분 스피치 이후 5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그 후에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부 참가자들 간에 이루어지는데요. 발표자에게 질문하게 될 분은 공뽑기로 추첨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부 참가자들도 언제 질문하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럼 친구들의 발표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겠습니다. 언제 누가 뽑힐지 모르니까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하죠. 친구들이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2부에도 짤막한 퀴즈와 함께 아까 보셨던 그런 푸짐한 상품들 여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부에서 보여주셨던 열기 2부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음속 이야기를 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생각을 나누며 참가자 모두가 공명하며 생각의 메아리가 울리는 시간, 2017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결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참여자는 천안북 중학교 3학년 문채원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불협화음이다입니다. 축제에는 역시 큰 박수가 있을 때 가장 빛나겠죠? 축제의 장을 열어줄 첫 번째 발표자 문채원 학생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실에 필요한 것은 불협화음이다를 발표할 천안북중학교 3학년 문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모두 모여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리 중에는 어울리는 것도 있고 안 어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울리는 음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반끼리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네이버 데스송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큰 대회였고 상금도 걸려 있어서 저희 반은 몇 달 전부터 필승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도 나갈 법한 그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얼마 가지 않아 꺾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노래 선정부터 안무 창작까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장으로서 친구들을 이끌어가고자 가운데서 조율해 보았지만 하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에 망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점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맨 처음에 완성한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을 친구들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서로의 의견을 조합하고 배려하며 조율해낸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그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상금으로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사 먹었습니다. 모두에게 그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망했다고 먼저 포기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반장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협화음이 난다는 건 우리가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불협화음이 남으로 인해 그걸 해결하면서 경험을 쌓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그렇다면 불협화음은 아름다운 화음의 어머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채원 학생 2부 참여자 첫 번째라 굉장히 떨렸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해주는 모습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5분간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기를 통해 질문자를 정하게 됩니다. 흰 공을 뽑는 사람이 질문자가 됩니다. 과연 누가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요? 네,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과연 누가 뽑힐까요? 첫 번째 순서 박대현 학생. 와 정말 운이 좋으신데요? 네, 단방에 흰공을 뽑아내셨어요. 네, 박대현 질문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질문자 순서인 만큼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네 분 중에서 제가 뽑힐 일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단방에 뽑혀서 조금 놀랐습니다. 회장이 되셔서 이런 주제를 생각하셨다고요? 하셨죠? 그 반장. 아, 네. 저도 반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는 학생이 많아서 한번 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아이 친구들은 지금 3학년이 돼가지고 다 아는 사이여서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꼭 한 5명쯤은 소리를 안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가지고 혹시 너 의견은 어떻니? 지금 진행되는 게 나쁘진 않니?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 친구들은 저랑 둘밖에 없으니까 그럼 그때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다른 애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그렇게 하고서 조금씩 섞어서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아까 그러면은 사회자분이 얘기했듯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기에 관해서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문채원 발표자님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시나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그리고 절대 표정을 굳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장이었을 때는 저도 완벽하진 않아서 아이들의 말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소리는 냈지만 화나서 짜증나서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지 다시 그 의견을 낼 수 있게 할까요? 소리를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안 낸 경우는 그게 좀 표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한테 가가지고 너 혹시 이게 마음에 걸리면은 얘기해 봐도 괜찮아. 그리고 얘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들어본 후에 그거를 다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고 사회자의 말도 잘 들어주신 박대현 학생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발표가 좋았으면 깊은 사색이. 네, 불협화음이 소리를 내고 있는 증거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협화음은 결국은 아름다운 화음을 위한 어머니다라고 했는데 불협화음이 다 소리를 내긴 하지만 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불협화음도 이럴 때는 진짜 불협화음으로 끝나더라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불협화음 형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중에 되더라.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이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협화음이 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운데서 중재를 하면서 화해하도록 이끌고요. 그리고 답이 없는 불협화음 같은 경우는 꼭 답이 애들끼리 얘기하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끌어가면서 제 의견도 내고 이 친구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답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해결 방법인데요.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의 어떤 부서에도 그런 불협화음을 내는 팀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부서를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반에 정말 불협화음을 내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매번 건건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자리를 일단 모면을 하고 어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다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한테만 일단 네 의견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간 후에 혼자 다 둘이서만 얘기를 하면서 너가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너가 그랬으면 좋겠어. 너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그렇게 좀 조곤조곤 얘기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소통이라고 하는데 지금 채원 학생은 정말 아주 소중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기억해 드렸던 게 표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메시지에만 주목할 수가 있는데 좀 경험이 오히려 친구들한테 나눠줄 경험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이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는 아까 상황에 대해서 또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또 메시지 전달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속에서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다가가는지 혹시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일단은 저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그 친구한테 먼저 집중을 해서 일단은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저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의 표정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마음도 나오고 그럼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거를 바로 말로 얘기하다기보다 먼저 좀 자기 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아 그렇구나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가는 게 다가가서 조용조용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질문이었지만 이런 얘기를 좀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듣는 게 꼭 귀로 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정도 읽고 또 자세도 보고 나에게 몸을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관심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하다 듣다 즐기다인데 실제로 듣는 게 뭔지 조금 더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참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신현중학교 2학년 박대현 학생입니다. 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색깔이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중학교의 박대현입니다. 저는 오늘 교실에게는 색깔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등 여러 가지 색깔들을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색들을 떠오른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으시나요? 색은 우리 생활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채로운 FHD 세상에서 삶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세상이 흑백의 세상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세상 살맛 안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흑백 세상으로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세상은 모두 흑백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색들과 밝고 즐거웠던 분위기들은 가을바람처럼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런 칙칙함이 저에게는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치 교실이 저에게 오직 공부만 해! 라고 소리친 듯 했습니다. 교실의 색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의 색, 여러분이 상상한 색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공간을 스트레스 프리존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스트레스 프리존은 학생들의 응모를 통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간은 교실에는 부족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색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아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교실은 교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실의 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벽의 색과 가구의 배치는 물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분위기까지 모두 교실의 색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개성 없는 1반, 2반이 아닌 반짝반짝한 반, 유치찬란한 반, 열정적인 반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의 흑백 교실에 여러분이 상상한 색을 칠해주세요. 저는 그런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학교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교실은 우리의 꿈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강요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다정한 말을 해주는 따뜻한 교실을 원합니다. 딱딱하고 개성 없는 1반, 2반이 아닌 반짝반짝한 반, 유치찬란한 반, 열정적인 반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흑백 TV를 FHD TV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여러분의 교실은 어떤 색이길 원하시나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알록달록 재밌는 교실을 상상하게 되었네요. 다시 운명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흰 공은 누가 뽑게 될까요? 아까 박대현 학생이 공을 뽑아서 지금 4명이 중에 한 명이 뽑히게 될 텐데요. 또 이번에 과연 흰 공이죠. 흰 공이 나와야 됩니다. 흰 공. 아! 네, 박미향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 흑백 세상으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현 학생은 학교에 가면 흑백 세상 말고 학교에서도 조금 있는 풀 HD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저는 일단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즐거운 공간이 즐거운 색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스트레스 프리존도 있지만 아주 다채롭고 아주 쾌적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상관없이 각자 화장실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은 저에게는 아주 즐거운 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대현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얀색은 어떤 색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저는 깨끗한 하얀색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현 학생의 교실에 넣고 싶은 색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떠들썩한 게 특기입니다. 수업 시간 후 떠들썩하고 유치한 분위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은 열정적인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등 따뜻한 색을 넣지만 그와 반대로 차분해질 수 있게 파란색, 초록색 등 차가운 분위기의 색도 넣고 싶습니다. 교실 꾸미는 것도 좋지만 그 교실 꾸미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하진 못했지만 자기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건 자기 문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 프리존? 에 대해서 긍정적인 학생들의 말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나요? 아, 물론 있죠. 그 아이들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쪽을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딱히 부정적인 말은 사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거 랜덤으로 뽑는 게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정말 딱딱 맞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그런 멋진 질의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색깔이라는 것은 검은색과 아니면 흰색만 강요하는 한 줄로 세우는 그쵸. 공부라든가 네네. 영어해라 수학해라 이런 네. 것 말고 학생들 각자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네. 대현 학생은 꿈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 동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생물학자를 꿈꿨지만 지금은 과학의 꽃인 생명공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특히 탈모나 암 같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사라든지 약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빛깔과 향기라고 할 때 그 색깔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 이미지 같은 거. 그쵸. 그러면 대현 학생이 생각하는 대현 학생의 색깔, 나의 색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아직 하얀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인 것도 있지만 약간 아직 제가 원하는 개성이라든 특징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색을 찾는 거는 의외로 특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 색을 보면서 아 저렇게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저의 색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흰 도화지같이 바탕색이 되는 그런 거를 자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멋진 대답입니다. 네, 그 교실에 필요한 것은 색깔이다. 이 색깔을 만드는 거는 학생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현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다채로운 색깔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 학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 이 선생님 색깔이 나는 제일 멋져. 멋진 선생님 색깔을 하나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과목과 상관없이 일단 미술 선생님이 가장 색이 밝고 명랑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미술 선생님은 저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하시는 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실에 가면은 미술실이라는 공간의 특성도 있지만 선생님이 일단 즐거운 팝송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틀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규제라든지 규제도 하긴 하시지만 최대한 아이들이 이끌어갈 수 흘러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아주 좋은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사위원님들 질문 감사합니다. 박대현 학생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청신여자중학교 3학년 박미양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엘사의 용기이다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중학교 3학년 박미향입니다. 오늘 저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엘사의 용기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네. 저에게는 이 영화가 저를 바꿀 수 있게 해준 영화입니다. 겨울왕국에서 엘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죠. 처음에 엘사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높은 산으로 도망쳐 자신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엘사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처럼 저의 인생도 엘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고아라고 놀리던 친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친구들의 오해로 생긴 말이었지만 어렸던 저는 상처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며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엘사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해지는 장면을 보고 난 뒤 아, 나도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 남들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저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며 솔직해지니 저의 감정 전달도 잘 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중간에 빼먹어서 그 빼먹은 부분 다시 할게요. 이 세상 어디든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 잘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친구 등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는 그들에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남들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인생에선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반은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며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감정 전달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한 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엘사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겨울왕국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영화에서 이렇게 뜻깊은 교훈을 얻어낼 박미향 학생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누가 질문을 하게 될까요? 세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초록공이에요. 아, 네, 수주중학교 3학년 이서연 학생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자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겨울왕국 말고 또 다른 뭐 영화나 음악 중에 지금 발표자님의 인생을 바꾼 어떤 무언가가 있었나요? 저의 인생을 막 바꾼 영화라고 겨울왕국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영화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화를 많이 봐요. 그리고 영화 수업이라는 것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딱 어느 영화라고 하나 골라서 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할 순 없지만 많은 영화를 보고 제가 바뀐 건데 겨울왕국이라고 한 거는 그 교실에서 애들이 뭐라 해야 되지? 자기 그 발표나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자신의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겨울왕국이라고 했어요, 저는. 네, 그럼 만약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도 없었고 만약에 엘사의 용기라는 것도 없었다면 질문자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쌓은 벽을 허물었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소심하고 막 어렸을 때 만약에 저였다면 여기 나오는 건 아예 꿈도 못 꿨겠죠. 근데 주변에서 너는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도 많이 주시고 너는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데 너가 하려고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격려의 말 같은 걸 많이 해줘서 만약에 겨울왕국이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어 제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남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질문자님의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예를 들어 저는 체육대회 때 계주를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아 쟤 뭐야 뚱뚱한데 달리기 못할 수도 있는데 쟤 왜 시켜? 그렇게 볼까봐 손도 못 들고 그리고 저 친구는 반장 부반장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아 쟤 뭐야 그럴까봐 손도 못 들고 막 저한테만 와서 아, 나 하고 싶었는데 쟤네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못했어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엘사의 용기 말고 또 다른 것을 선물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물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엘사의 용기가 그 친구에게 넌 할 수 있어 그런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그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친구 말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 쟤는 이런 점이 있어서 좋아 쟤는 반장 같은 거 하기 좋을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장점을 알려서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좋게 보게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재치 넘치는 대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하고 싶은 거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용기 그런 것들을 중학생 때 가졌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시선에도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또 용기도 용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고집.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용기와 고집 사이 또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사이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은 어때요? 어떤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그 두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시선이 다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저를 부정적에 보고 한쪽에서는 저를 긍정적에 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선을 다 들어보고 예를 들어 긍정적인 시선인데도 너무 저를 압박하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는 당연히 잘하지. 그러니까 1등 해. 그런 시선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긴장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냥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이에서 정말 조화롭게 어떤 거는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그것이 이제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한테 정말 필요했다는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해서 저항부터 하지 말고 정말 한 번 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아 나한테 좋은 어떤 그런 조언이다 생각이 되는 게 있으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받아주세요. 갑자기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아까 친구들한테 엘사의 용기를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선물은 좋은 거기도 하지만 선물은 주는 방법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달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사의 용기를 친구들한테 내가 잘 선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사람마다 그 감정 그런 게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선물을 대놓고 주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래 주면은 자랑하고 싶은데 몰래 주니까 싫어하거나 그냥 그 친구를 좀 더 만약에 엘사의 용기가 필요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친구를 좀 더 관찰해서 아 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구나 그런 거를 좀 알아봐서 그 친구에 맞게 선물을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 학생의 시선이 정말 세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주중학교 3학년 이서연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이다 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주중학교 3학년 이서연입니다. 저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연고는 상처가 났을 때 발라 회복을 빠르게 하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라니 조금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연고는 물리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가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실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정을 쌓기도 하고 수업을 통해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망, 뒷담화와 이간질,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등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꽂힌 비수는 쉽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처 또한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비수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말을 마음의 비수를 꽂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수는 쉽게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상처 또한 몸속 깊숙이 남습니다. 몸에 생긴 자잘한 외적인 상처와는 다르게 마음에 생긴 내적의 상처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 제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간간이 제게 자신이 상처를 받은 일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내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제 행동만으로도 너무 고맙다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연고는 바로 친구들을 위한 행동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친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내어줄 수 있는 그 행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실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 즉 친구들을 위한 행동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발표였습니다. 벌써 질문자는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과연 누가 뽑히게 될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의 손에 두 번째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과연 아, 뽑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네. 이면의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연 발표자님이 교실에 필요한 것은 연고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제 친구들이 상처받았던 경험들도 생각이 나서 공감도 굉장히 많이 됐고 흔히 몸에만 쓰인다고 생각되는 연고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한 교실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서연 발표자님이 교실에 연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친구의 어떤 사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희 학교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굉장히 잘 풀기는 하는데 선생님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너는 못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뭐 행동으로 그런 간접적이게 말로 간접적이게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무시를 한다거나 성적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뭐 오 잘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나 말들의 애들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연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하신 걸 들어보면 평소에 되게 주변 친구들의 상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가 또 있기 때문에 타인의 상처까지 봐주기는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걸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나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상처를 깊게 받는 편도 아니고 상처를 많이 받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의 더 마음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발표자님의 그런 성격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하지만 15년이나 살아왔는데 이 중에 한 번쯤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정확히는 길게 16년을 살았고요. 저는 그 9년째 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는 아이인데요. 그때 한번 성적이 확 저하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면 놀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뭐라고 속담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속담이 저한테 되게 상처가 남은 걸로 기억나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 상처가 되게 저한테는 상처가 받고 그것 때문에 맨날 성적만 낮아지면 그 속담이 떠오르고 더 상처를 받아서 네, 그게 가장 상처가 받는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종류의 연고로 그 발표자님의 상처를 치료하셨나요? 저는 제 스스로의 연고로 저를 치료했는데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선생님께 더 좋은 성적을 보여드려서 난 나무에서 안 떨어져 이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 스스로 연구가 되셨다는 말을 들어보니 되게 주변 친구들에게도 연구 같은 존재가 잘 되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연구가 되어준다면 무엇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고가 되려면 우선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고 공감해줘야 하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냥 말 참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면 위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뭐 따뜻한 위로 한마디 뭐 한마디 정도 날려주면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방법은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 발표자님께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바로 자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걸 바로 자각하고 그걸 인지해서 바로 연고를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가 되면 흉터가 더 깊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뭐 얘기를 들어주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그런 말씀을 하나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연고를 발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를 주는 말을 안 하면 연고를 바를 필요도 없으니까 우선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저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 살아서 조금 미안한. 네.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작심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평상적으로 대했을 뿐인데 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었고 또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건 그래서 예컨대 서현 학생처럼 연고역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또 받은 사람도 역시 또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게 진짜 치료 같은데 아까 저기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그 작심하고 난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가 아니라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를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대했는데 상처를 받게 됐다면 일단은 그 두 명의 있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 일단은 피해자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해자는 평소에 대한 대로 대했는데 그게 상처가 된다면 일단 피해자가 야 나 이거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뭐 너가 뭐 상처를 받았네 뭐 하네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도 늘 어려운 게 의도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거든요. 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든가 나쁜 뜻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는 물론 없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연고를 바른다고 했는데 발라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발라줬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상처가 더 심해졌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이 있었나요?
저는 판단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엄청 심하게 아주 많이 상처를 입어서 온 경험은 저한테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판단을 해야 한다면 일단 그 친구를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친구가 내가 연고를 발라줬는데 그게 회복이 됐는지 아니면 더 악화됐으면 좀 슬프고 예, 그리고 좀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슬프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어쩌면 제가 조금 더 성장해 가서 다른 친구에게는 더 연고를 잘 발라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멋진 답변을 해준 이서연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차례가 왔네요.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신동중학교 2학년 임예나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관찰이다입니다. 마지막 발표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중학교 2학년 임예나입니다. 저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사소한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전교생의 대부분이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무언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익숙한 친구들과 분위기가 교실을 매우 정적인 공간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산만한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과제를 하는 도중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아 그 친구가 대단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제에 대한 대화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친구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제대로 모를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친구는 우리의 대화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우 독특하고 참신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도 창의적이고 참신하다며 칭찬해 주셨고 저희 조는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관찰하다 보니 그 친구는 산만한 듯한 행동 속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있었고 무관심한 듯한 모습일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평소에 친하지 않던 다른 친구들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도 각자 자신만의 개성과 장점이 있으며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없기만 했던 교실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의외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개개인의 장점과 개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도 더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다채롭고 새로운 교실을 경험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 주변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반 친구들부터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이상 교실에 필요한 것은 관찰이다 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의 작은 사건들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임예나 학생의 그런 세심한 시선이 드러났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자는 딱 한 분 남아있죠? 네, 지금까지 흰곡을 요리조리 피해오신 문채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초반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왜 교실을 정적인 공간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 수도 틀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틀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장해서 가는 학교기도 하니까 만약에 중학교를 가게 된다면 분위기나 뭐 배우는 내용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에 있는 학생들의 3,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교복하고 교실만 바뀌고 달라진 것도 없고 해서 되게 정적인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산만하다고 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를 다르게 봤구나 라고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먼저 처음에는 되게 놀랍고 그 친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이런 실력도 있는 친구를 지금까지 잘 바라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찰을 노골적으로 좀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제가 말하는 관찰이란 과학 실험의 관찰처럼 막 정밀하게 수치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런 관찰이 아니라 우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면을 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가 발표자님을 관찰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여쭤보신 건가요? 네, 발표자님을 관찰하는 사람. 일단 저는 학기 초에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나면 여자인 친구들끼리 있으면 되게 스킨십 같은 걸로 친밀감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뭐 같은 여자끼리 왜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잘 그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들은 그걸 보고 아 예나가 아직 나한테 호감이 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먼저 하진 않더라도 이제 친구들이 다가오면 좀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되게 잘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좀 도덕 교과서 같은 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친구들이 또 되게 저를 재미없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와 오래 지내면서 저를 관찰하다 보면 되게 저를 또 재밌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관찰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저를 관찰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비록 부족한 점도 많고 친구가 좀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또 저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자세히 봐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발표를 경청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질문과 정말 참신한 스킨십까지 나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두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학기에 그런 어떤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이제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 참 잘 들었고요. 관찰의 또 다른 표현은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함으로 해서 또 나의 어떤 호감도 전해주고 또 상대의 느낌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질 텐데 저는 관찰 다음에 또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찰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냥 파악하기 위해서만 그냥 관찰을 하는 건지 친해지고 싶어서 관찰을 하는 건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학생 생각은 어때요? 저는 제가 관찰을 했던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 활발하고 좀 사교성도 좋은 친구였다면 제가 그동안 다가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친해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라고 하면 갑자기 평소에 친하지 않다가 다가가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관찰한 결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친구의 관심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걸면서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랑 이렇게 딱 그게 이제 맞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은
다른 또 그룹에도 정말 괜찮은 또 나랑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차피 한 반에 30명을 다 똑같이 사귈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기다릴 줄도 아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 그래서 어쩌면 놓칠 수도 있는 사람을 또 제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학생은 다가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기다리는 편이에요?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정말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냥 기다릴 때도 있고 혹은 제가 처음 낯선 환경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면 우선 관찰을 해본 다음에 먼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나 양 발표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그 시가 네, 있었는데 네네. 예나 양이 친구를 자세히 봤더니 아 참 예쁘다. 내가 왜 그때는 얘를 몰랐을까? 흔히 우리가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자세히 봤더니 예쁜데 우린 이것만 보고 예쁘지 않는 줄 알고 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건 제 경험인데 저랑 지금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처음에는 제가 되게 무뚝뚝하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고 그것에 몰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도 좀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걸고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보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저를 굉장히 잘 이해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또 둘이 있을 때는 되게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친구를 이전에는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고 소중한 인연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좀 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관찰을 해서 보석 같은 친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좀 살다 보니 관찰을 할수록 혐오감이 생기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그런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네,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일단 그 친구를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좋은 장점을 관찰을 해보니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장점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을 해서 기다리고 만약에 아무리 관찰을 해도 난 도저히 장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직 그 친구의 장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찾기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친해지려고 다가가기보다는 그 친구와는 이제 적당히 같은 반 친구로서 예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명한 이메나 학생이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참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대에서 당차게 말하고 듣고 즐겼던 우리 다섯 명의 참가자들에게 열렬한 환호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들 객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 축제 결선의 핵심 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모두들 제 기량을 제대로 발휘해 준 것 같아서 멘토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은서 학생은 어떻게 듣고 즐기셨나요? 저는 친구들이 마음속 얘기를 꺼내고 청중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의 의미가 한껏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큰 주제를 두고 각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질문과 창의적인 생각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상당히 부산스러워져서 끝난 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아직 안 끝났고요. 저희가 큰 공연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를 정리하고 있으신데 그 전에 저희들이 사이에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박수. 여러분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시면 제가 선물 다 안 드리고 몇 개 가져갈 거예요. 자, 은서 학생 무슨 퀴즈부터 내볼까요?
이거 이 퀴즈가 되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퀴즈. 가수 김웅국 아시죠, 여러분? 호랑나비. 네, 아시죠? 네. 그 가수가 김웅국이 나온 대학교가 무엇일까요? 아, 저기 잠깐만요.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십시오. 손 다 내리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영훈 학생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저 여기. 아, 네, 여기 자켓 입으신. 네, 네. 네, 정답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퀴즈를 맞추신 분께 이 선물을 드립니다. 네. 또 이어서 아 다음에는 조금 다른 넌센스 문제가 아닌 다른 퀴즈를 내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그 심사위원석이 혹시 보이시나요, 다들? 저 심사위원석에 잘 보면은 뭐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죠. 저 물병 보이시나요? 아이시스 물병? 저 아이시스 물병이 저희 학교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는 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자판기에 생수가 저걸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여러분 제가 임의로 찍겠습니다. 일단 이쪽 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네 이번엔 공평하게 맨 왼쪽에서 해야겠죠. 다시 한번 다 내리시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제가 셋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아 네 아까 그 드리대 말씀하셨던 학생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너가 정선해 줄래? 됐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저 공연을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빠르게 뛰어와주신 우리 학생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공연 중 첫 번째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성신여중 댄스 동아리 신화부로의 공연입니다. 네, 멘토님들께서는 다다다 하모니라는 걸 준비하셨습니다. 다 함께 두 팀의 공연을 함께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두근두근하네요. 준비된 퀴즈와 상품도 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공연은 성신여중 댄스 동아리 신화부로입니다.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대회 뮤직 스타트!
싶고 뜨거운 여름 밤에 바람은 불고 너무 춥게 살아 빠져버릴 19 우린 제발 어울리고 또 멈춰 좋아 눈에 반해버린 네가 자꾸만 생각나 내 방식대로 갈래 음악을 부를 때 필요한 마이크. 네, 정말 화려한 공연이었어요. 저는 말 안 했으면 성신여 대학생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셨어요, 은서 학생? 저희
학교에도 물론 화려한 댄스부가 있는데 성신여중 댄스부도 되게 대단한 것 같고요. 또 남다른 센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려대 이공계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데 의상도 빨간색, 고려대 상징인 빨간색, 의상도 빨간색, 그리고 레드벨벳의 빨간 맛으로 이렇게 센스를 발휘해주는 것 같네요. 네, 그걸 또 발견한 은서 학생이 더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고요. 영은 학생은 어떠신가요? 아니, 저도 여기 이제 학교에서 춤을 추는데 제 칼군무를 능가하는 그런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네, 성신여중 신학으로 생수 동아리 하셨네요. 네, 이제 두 번째 공연은 다다다 하모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또 퀴즈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조금 쉬운 거고 두 번째 퀴즈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퀴즈에 좀 더 작은 선물을, 두 번째 퀴즈에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드는 거 제가 이번에 잘 볼 거예요. 한글 창제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 창제일은 되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한글날이 몇일일까요? 그 교복 입은 학생? 여기 네. 맞았어요. 오, 맞았어요. 그렇죠. 지금 네, 저희가 너무 맞추기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맞춰서 넌센스 하나 문제를 내야 될 것만 같네요. 사이에 뭐 할까? 연체동. 네, 제가 또 넌센스 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넌센스 문제 어디니? 해줘. 네, 문어가 책 반납을 밀린 이유는? 문어, 맛있게 먹는 문어. 네. 오, 정답. 오, 와, 이거 맞히는 분은 없을 것 같았는데. 네. 정말 다들 잘 맞히시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의외로 이런 넌센스 문체 약하시군요. 막 한글이나 이런 거는 되게 잘 맞추시는데 역시 지적인 우리 청중들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큰 상품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는 용기 있는 자가 쟁취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다다다 말하기 축제잖아요. 그래서 다다다로 삼행시를 지어주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아는 것만 아니면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손들 용기 있으시면 SI 용기. SI 용기. 저기. 네, 가운데에 계신 여성 여학생. 일단 해주세요. 듣고. 첫 번째 다. 다같이. 두 번째 다. 다 다가를 먹이며 즐깁시다. 와, 와,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저희가 반응이 안 나오면 준비한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네. 모처럼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 다들 다 기억이 안 나. 다 다들 다양한 이야기 다들 잘 들으셨나요? 하는 다다다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용기 있는, 용기 있고 센스까지 겸비한 학생에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무대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다다다 멘토링단에 참여하셨던 멘토님들이십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많이 낯이 익을 텐데요. 이분들이 열심히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깊게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인기 멘토님 김희도 멘토님의 노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슬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서러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금 들어가시는 건가요? 이렇게 앵콜 요청이 많은데 들어가실 건가요? 아, 희도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대신에 이렇게까지 자리해 주셨는데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김인도 멘토님께서는 결선까지 함께해 주신 멘토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좋은 멘토링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감을 느끼셨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결선대회까지 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멘토단에서 본선, 예선부터 본선, 결선까지 맡은 김희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성장하고 같이 지켜봤는데 오늘 정말 진짜 정말 놀랍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잘했고 그리고 엄청 성장을 많이 했고 특히 아이들이 다 떨린다고 말을 저한테 했었는데 다 무대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이 한 곡 한 3분이 아마 안 될 그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이거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당황스러운데 이런 것들을 이 여기 나와서 말하는 것을 이제 중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잘 한 거를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리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같이 이 공간에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멘토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제게 큰 기쁨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있겠죠?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셨듯이 김희도 멘토님께서도 무대 체질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와 김희도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멘토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원도라고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결선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저는 이제 예선만 보고 본선이나 결선 때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의 모습을 봤는데 그동안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성장하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지난 과정 동안 여러분이 많이 성장했다는 의미일 텐데 오늘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그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추억을 안고 함께 했던 것에 의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멘토들도 말하기 대회를 한번 이렇게 앞에서 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물론 저는 이렇게 살짝 빠지고 네 이제 윤희 멘토님도 한번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행정학과 윤희입니다. 제가 사실 바이올린을 여러분 덕분에 지금 5년 만에 처음 잡아봤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바이올린을 잡아봤을까 싶은데 같이 연습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다들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음악 멘토링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대회라고 해서 많이 또 사실 뭐 결과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속이 안 상할 수가 있겠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저는 진짜 대회를 하나 나갈 때마다 정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래도 대회니까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이 경험 자체가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이 경험 자체로 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김지인이라고 합니다. 여름부터 시작해서 멘토링을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못 본 사이에 실력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깜짝 놀랐고 정말 이렇게 계속 말하기를 연습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말하기 화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말하기 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상도 주는 거지만 오늘 여기 와서 친구들 보니까 되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하나의 축제처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이고 오늘 이 말하기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본인이 말하기를 즐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을 등에 업고 이렇게 모두를 발표시킨 저의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 정말 뿌듯함을 느끼겠습니다. 아,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앞에다 와주셨는데 그 전에 혹시 제가 한 번만 더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기 저희가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한 멘토도 있지만 한양대와 상명대학교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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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명대학교에서 멘토 맡았던 백종명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게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딴 거 소감보다는 그냥 우리 멘티들한테 그냥 한마디 전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멘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멘티였던 우리 예담이랑 현채 그리고 채원이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했던 모든 멘티들이 정말 떨렸을 텐데도 정말 발표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이번 말하기 축제를 통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진정으로 앞으로 즐길 수 있는 멘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한 질문에도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대호 멘토님은 도망가셨습니다. 박대호 멘토님 제가 불렀는데 오지 않으시던데요. 아, 제가 한번 그러면은 멘티들이 부탁하는데 또 박대현 멘토님, 멘티들의 호출이 있습니다. 멘티들의 호출, 제가 아니에요. 네, 빨리 와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선까지 같이 멘토를 했던 경제학과 박대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했던 그 기구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 역시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과 같이 저도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장하셨고 했지만 물론 걱정도 되게 많이 중학생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되게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역시 연습할 때보다 다들 훨씬 더 잘 하셨고 그래서 정말 멘토로서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했고 여러분들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좋은 기회였고 말 그대로 이게 대회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현 멘토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오늘 축제는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계셨기에 정말 빛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회자 임광열, 양은서, 노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2부 그리고 공연까지 재밌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자들 너무 잘하죠. 네. 제가 교육시켰습니다. 예, 너무 오늘 잘해줬고요.
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시상에 앞서서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사가 주제 공모전 그리고 말하기 축제 이렇게 두 가지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제 공모전에 대한 심사평을 먼저 해주실 텐데요. 소설가 박경희 작가님이십니다. 분홍 벽돌집, 뭐 류명성 통일빵집 뭐 이런 그 청소년 필독서로 선정된 책을 쓰신 분이신데요. 청소년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주제 공모전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오셨네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그냥 말할까요? 그냥 말하면 되죠? 네, 마이크 안 들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신 거에 대해서 가슴 떨리도록 기뻤는데요.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앉아 있으면서 올해 1년 중에 이렇게 많이 웃은 날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다다다 행사가 있다는 거 알면서 나도 저기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제가 여기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요, 주제 공모전에 있는 글을 보면서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학교에서 뽑혀왔다는데 혹시 선생님들이 써주신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주제에 맞게 짧은 글 속에서 주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문장까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똑부러지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응모된 작품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까? 모두 잘 썼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이든 말이든 진정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속에서 이 학생의 경험과 사유가 녹아난 글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뽑은 글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가 글을 쓸 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글은 그 사람이다. 아, 증명이 됐습니다. 맞구나. 학생들이 쓴 글과 나와서 자기의 글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학생의 가슴속에 그 경험과 그 생각과 사유가 없었다면 그런 글은 쓸 수 없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속에 놀랐습니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나는 내 아이를 혹시 어리다고만 생각한 건 아닐까, 이게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의 오류가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요. 오늘 정말 학생들 뭐라 그럴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선민의식이잖아요. 이 자리에 뽑혀나와서 이 자리까지 섰다는 것이.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정말 이 말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자신이 잘났음을 알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서 남에게 말하기를 내 주관을, 내 주장을 아주 진솔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무언의 그 충고를 저희 어른 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 굉장히 감사하면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대회를 쭉 지켜보면서 제가 그동안 취재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녹화해서 아니면 생방송으로 다음에는 KBS, MBC에서 나와서 보도 방송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행사 또 다음 행사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기 KBS 김정숙 국장님, 예, 잘 들으셨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하기 축제 오늘 심사위원분들이요. 저 심사 이 집계하는 데 가서 봤는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정말 고민 많이 하셨던 분, 심사위원장이십니다. 정의연 선생님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어원 정의연입니다. 예, 중학생들 대회인데 마이크 높이가 딱 맞네요. 진정한 눈높이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 말하기 다다다 대회 벌써 두 번, 세 번째 참여했는데 아침에 조금 후회했어요. 아, 내가 왜 이거 간다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지난해도 왔었는데 아유 다 잘하는데 어떤 친구 감성상, 논리상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이게 후회되고 이 다다다 심사위원이 굉장히 극한 직업입니다. 아, 내년도 아마 저기 심사위원 섭외하시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극한 직업인 게 왜 님 뒷순서인가. 저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까 그 의논을 했는데 아, 이 정말 중학생들 맞아? 아까 작가님들 말씀하셨죠?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어른들이 배운다 그랬는데 정말 놀랐어요.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 그 대학생 멘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닌가 봐요. 많이 중간에 성장했다고 하니 정말 멘토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들, 멘토 선생님들 우리가 잊지 않을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자 선생님께서 겨울이라고 춥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은 가을이지요. 가을의 아름다운 이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들어서면서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모든 나무들이 제 빛깔과 향기로 자기만의 매력을 뽐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자기만의 빛깔과 향기를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에 모두 다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지금 가장 이 세상의 키워드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로봇과 경쟁하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자질이 언어 능력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 인공지능이 말까지 하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를 앞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그럴수록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을 듣다가 아까 생각난 게 있었어요. 한 2, 3년 전 그 교보문고 글판에 걸렸던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그 메리 올리버라는 시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소중한 능력 바로 질문하는 능력과 사랑하는 힘.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찾아보고 AI 컴퓨터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가는 질문은 그러면 누가 하냐? 그거는 우리밖에 할 수 없죠. 사람만의 능력. 그리고 그 질문을 하게 하려면 아까 여러 친구들 생각 속에서 나왔는데 관찰하고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그거다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로 모이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욱더 그 감동 깊게 들었고 이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행사가 상당히 의미 있고 의미 있으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누구나 다 기대했죠. 더하기 또 제가 여기 현장에 와서 즐길 수 있었던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한 직업이긴 하지만 내년에 혹시 또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그 학생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하하고요. 멘토 선생님들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중학생 꿈나무 말하기 축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할 상이 멘토상이에요. 지금 정연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멘토상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의 치열한 정말 경쟁을 뚫고 멘토가 된 거예요. 그냥 저 할래요 해서 된 게 아니라요. 면접도 봤고요. 교육도 받았고요. 그래서 멘토로 선정돼서 중학생들을 멘토링을 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해줬고요. 심사위원님들 잠깐 자리 비우셨었는데 아까 공연도 굉장히 멋졌었거든요. 나중에 영상으로 꼭 보십시오. 예, 공연까지 이렇게 오늘 해주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요. 최고의 멘토, 정말 상을 다 드리고 싶은데 한 명씩만 각 학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상은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하면 세 분 멘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김희도.
상명대학교 백종명, 한양대학교 이소연. 네,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가운데로. 네, 멘토상 고려대학교 김희도. 위 멘토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서 중학생의 멘토가 되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문과대 학장 정태헌 대독. 예, 축하드립니다. 네, 남는 건 사진입니다. 네, 백종명 학생 올라오세요. 네, 김희도 학생 거기 잠깐 서 계시고요. 예, 백종명 학생 올라오세요. 멘토상 상명대학교 백종명. 위 멘토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김미형 대독. 예, 축하드립니다. 네, 한양대학교 이소연 학생 올라와 주세요. 네, 멘토상 한양대학교 이소연. 위 멘토는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김태경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멘토상에는 상장과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네, 세 분 앞으로 같이 모여주시고요. 상장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단체상 시상 있겠습니다. 단체상이 뭔가 다 한 명씩 나와서 했는데 단체상은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다양한 학교들이. 그런데 특별히 어떤 학교들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도와주신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선생님들께 그 학교에 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상에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김미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조심해서 올라가시고요. 네. 단체상 성신여자중학교 우민주 선생님,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네, 단체상 성신여자중학교 지도교사 우민주. 위 학교는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정태헌. 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희영 장 잠깐, 예.
계시고요. 충청 지역에서는요. 천안북중학교 반지현 선생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단체상 천안북중학교 반지현. 위 학교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7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김미형. 예. 네, 축하드립니다. 책이 무거우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는요, 안용중학교 문선희 선생님께서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단체상 안용중학교 지도교사 문선희. 위 학교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해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김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제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리플렛에 보시면 국어 그 주제 공모전 제목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버금상 5명의 학생들 위로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북중 권수민 학생, 안용중학교 김서연 학생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성신여중 김현경 학생, 개운중학교 박서영 학생, 아산 배방중 배서희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제 공모전 시상은 정재홍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주제 공모전 버금상에는요,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현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주제 공모전 버금상 천안북중학교 권수민. 위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 주제 공모전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정태헌 대독. 예, 축하드립니다. 찍었죠? 네, 축하합니다. 다음에 김서연 학생. 김서연 학생. 주제 공모전 버금상 안용중학교 김서연.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현경 학생. 네. 주제 공모전 버금상 성신여자중학교 김현경.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박서영 학생. 네. 주제 공모전 버금상 개운중학교 박서영. 예,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배서희 학생. 네, 주제 공모전 버금상 아산 배방중학교 배서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버금상 학생들 앞으로 다 오셔서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아, 이 학생들도 말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네, 김치. 네, 웃으세요, 웃으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제 공모전 으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으뜸상으로 정해진 게 교실에 필요한 것은 색깔이다였어요. 그래서 저희 주제 그 말하기 축제 2부가 이제 교실이 주어진 거였거든요. 교실을 교실을 주제로 말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박경희 작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공모전 으뜸상은 상장과 장학금 2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으뜸상 두구두구두구 하고 싶지만 이미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으뜸상 신현중학교 박대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으뜸상 신현중학교 박대현.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언어문학예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 주제 공모전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정태헌. 예,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겠습니다. 웃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기상 시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까요? 예. 누가 가장 인기 있었는지 이 상은 전은주 교수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인기상은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인기상 복자여자중학교 노현채.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인기상 복자여자중학교 노현채.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김미형. 예, 축하드립니다. 하트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노현채양만 나오면 그 심사위원 아빠분들이 너무나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네, 이어서 발전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발전상은 6명의 학생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윤태훈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발전상은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이 주어집니다. 발전상 호명하면 무대 위로 다 올라오세요. 성신여중 박미양, 송원중 김유민, 성신여중 박채은, 개운중 김명선, 천안북중 문채원, 안용중 엄민호. 예, 무대 위로 6명의 학생 올라오십시오. 네, 박미양 학생 먼저. 네, 박미양 학생. 발전상 성신여자중학교 박미향,
위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정태헌 배독,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얼굴이 많이 네, 찍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미양 학생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서 계세요. 상 받고. 그다음 김유민 학생. 발전상 송원중학교 김유민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찍으면 찍었다고 사인을 좀. 네. 예. 축하드립니다. 이쪽으로 와 계시고요. 박채은 학생. 박채은. 네. 발전상 성신여자중학교 박채은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김명선. 네. 발전상 개운중학교 김명선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꽃 주셔도 됩니다. 예, 꽃다발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예. 네. 아빠 얘기만 해서 서운하다고 하신 어머님이십니다. 네. 어머니도 같이 찍으시겠어요? 네. 네. 아니, 같이 찍으십시오. 심사에 네, 있으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어머니 거론 안 한 거 오늘 다 풀어버리십시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누구 꽃 주려고 왔어요? 채훈이. 한번 안아주세요. 아마 동생이 꽃을 주고 안 내려가는 게 사진을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찍으세요. 네. 천안북중학교 문채원 학생. 네. 발전상. 천안북중학교 문채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엄민호 학생. 네. 발전상 안용중학교 엄민호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모두 나가서 같이 기념 촬영할게요. 예. 셋셋 명선이 옆으로 좀 더 오고. 그래. 자, 예쁘게. 네, 예, 축하합니다. 네, 이번에는 감성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KBS 김정수 국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내년에 이 대회가 KBS를 통해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금 드리고. 네, 감성상은요, 청중들의 감성을 자극한, 그래서 감동을 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상장과 2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감성상 두 명의 학생이 받게 되는데요.
먼저 건국대학교 건대부중 김한규 학생. 감성상 건대부중 김한규.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장 정태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성상 한 명의 학생이 더 있는데요. 네, 신현중학교 박대현. 대현 학생 오늘 주제 공모전 상도 받고요. 예, 감성상도 받네요. 예, 친구들이 한턱 쏘라는 그런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감성상 신현중학교 박 대현.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김한규 학생도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세 분이 찍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논리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정의원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논리상 역시 두 명의 학생이 선정이 됐고요. 상장과 2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논리상 첫 번째 받을 학생은요. 수주중학교 이서연. 논리상 수주중학교 이서연.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화계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장 김태경.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현 학생 잠깐 서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의 논리상입니다. 논리상. 근데 이 논리상 한 명이 발표가 되면 마지막 공감상이 남는 사람이 한 명이 될까요? 과연?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예, 상을 지금 안 받은 학생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뭐 그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논리상. 세샘중학교 박예담. 네, 논리상 세샘중학교 박예담.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언어문학에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김미형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서현 학생도 가서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상이 남았고요. 가장 공감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시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철 사무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공감상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집니다.
예, 장관상이 주어지고요. 장학금도 올라갑니다. 30만 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받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학생이, 이 상을 받게 되는 학생이 꿈을 꾸는 어떤 비전이 있잖아요. 그 진로와 연결된 만나고 싶은 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문가 멘토링까지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상이겠죠. 누가 받을까요? 예,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공감상.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네, 불러도 조금 이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 네, 코트 벗고 좀 이따 일어나는 거예요. 네. 공감상. 신동중학교 임예나. 네, 울진 마시고요. 네, 공감상 신동중학교 임예나. 위 학생은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 꿈나무 말하기 축제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웃으세요. 웃어요. 쏴라. 네, 축하드립니다. 임예나, 임예나 학생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발전도 많이 했고요. 처음엔 저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전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7년 중학생 말하기 축제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생중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